네, 일단 실에 끼워져 있는 코드를 바늘로 옮겨주세요. 바늘에 보이는 방향대로 이렇게 쭉 끝까지 끼워서 올게요. 네, 바늘이 깨셨으면은 실을 끊어서 얘는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다른 바늘로 중간에서부터 코를 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저는 밑에 진동 부분에 8코를 만들었잖아요. 8개를 주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제일 크게 늘어져 있는 부분. 잡아당겨 보시고, 여기 제일 늘어져 있는 부분, 제일 늘어져 있는 부분 옆에 코, 여기 코, 여기 말고 여기가 첫 번째예요. 제일 늘어져 있는 거,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번째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보시면, 제일 늘어져 있는 거, 요거 건너서 옆에, 시옷 옆에 하나. 그 다음에, 시옷 옆에 둘, 시옷 옆에 세 개, 시옷 옆에 네 개. 여기다가 처음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실을, 고리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한번 빼주세요. 두 번째 시옷 옆에 넣어서 건뜨기. 그 다음에 시옷. 여기 시옷이 보이죠? 시옷 옆에 넣어서 세 개. 그 다음에 시옷. 시옷 옆에 넣어서 4개를 다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쫙 건너서 4개 다 주운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바늘에다가 넣어서 겉뜨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겉뜨기로 쭉 반대편 왼쪽에 있는 바늘이 다 빠질 때까지 겉뜨기를 해가지고 올게요. 네, 바늘이 바뀔 때까지 겉뜨기를 다 떴고요. 저희 진동에서 이제 네 코만 주우면 돼요. 저희 코 여기서 코를 주었잖아요. 그 옆에 시옷 옆에 하나, 둘, 세 개, 시옷 옆에 세 개, 시옷 옆에 네 개. 여기가 처음 시작한 코입니다. 여기다 넣어서 주시고 그 다음 시옷 옆에 넣어서 하나 빼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코를 다 주었어요. 시옷 옆에. 그런 다음에는 동글동글 또 돌아가면서 팔을 소매를 떠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코스링 하나 끼워주시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여기가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 네, 일단 한 바퀴 돌려서 올게요.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매통을 줄이면서 뜰 거거든요. 네, 한 바퀴 삥 돌려서 오겠습니다. 네, 소매통 줄이는 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소매 달기 전에 옷을 입어 보시면 여기 나그랑 늘림 한데 있고 팔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손목까지 재시면 돼요. 손목까지 사이즈를. 손목까지를 재면 저는 한 36cm 정도 나오거든요. 얘가 앞삽을 달게 되면 옷이 올라가요. 그래서 손목까지를 재셔야 되고, 요 고무단 부분은 여기 포함된 수차가 아닙니다.
손목까지 좀 짧은 손목까지 있잖아요. 딱 이런 옆까지 재지 마시고 한이 정도까지 재시면 저 같은 경우는 36cm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 36cm 다뜬 다음에 고무단을 뜰 거예요. 이 36cm는 저희는 게이지를 냈을 때 1cm에 두 단이 들어가잖아요. 36cm는 72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단을 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면서 떠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는 코스가 세어 보시면 저는 62코거든요. 요거를 44코까지 줄일 거예요. 요 44코는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 옷 뒷판 같은 데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 이렇게 재보시는 거예요. 재보셔서 맞는 사이즈. 딱 손목에 저는 안 됐고요. 요 정도는 나중에 줄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쪽 팔뚝 정도 있는 데서 요만큼 정도 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게 몇 코인지 세보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4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 62코에서 44코로 줄일 거예요. 그럼 62코에서 44코로 줄이면은 18코잖아요. 18코인데 한번 줄일 때마다 양쪽에서 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일 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얘를 중심으로 저희 시작 코 스트링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앞뒤로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줄일 때마다 두 코씩 줄어들기 때문에 18코를 줄이려면 총 9번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줄일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9개의 고리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간격은 여기 줄여주는 간격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72단을 뜨는 동안에 9번을 줄여야 되니까 72 나누기 9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 8에 72. 8번에 한 번씩 그렇게 줄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6단마다 한 번씩 줄였어요. 6단마다 한 번씩 줄이고, 나머지는 요 밑에는 더 길게는 줄임없이 나머지를 다 떴습니다. 요거를 계산하셔가지고 딱 맞게 줄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만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떴어요. 네,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턴은 이래요. 그럼 소매를 한번 줄여볼게요. 네, 한 바퀴를 겉뜨기로 떠서 왔고요. 이번 단부터 이제 소모통을 줄일 건데,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코 표시해놨잖아요. 넘기고 나서 코스링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두 코씩을 한꺼번에 떠주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코스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양쪽에 한 코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저희가 6단마다 한 번씩 줄일 거잖아요. 표시를 해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요. 또 겉뜨기로 쭉 떠가지고 한 바퀴 돌리신 다음에 이쪽에 왔을 때 코스링 전에 두 코를 한꺼번에 지금 떴던 거랑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에 한 코씩 줄게 되죠. 그런 다음에 한 코에 한 개씩 6단을 뜹니다. 줄인 거 말고 5단 뜨고 나서 또 같은 방법으로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또 여섯 번째 단에 이렇게 다시 표시해놓고 네, 요거를 계속 하시면 돼요. 본인 사이즈에 맞게 네, 요렇게 계속해서 팔손목까지 뜨신 다음에 고무단 뜨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매는 이렇게 할게요. 네, 소매 끝단 다 코막음 해갖고 오셨으면 실을 끊어주시고 돗바늘에다가 끼워주세요. 그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고요. 여기 첫 번째 댕기머리 있는데 위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댕기머리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 처음 거 말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넣어서 한번 잡아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서 여기 첫 번째 보이는 댕기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네, 두 개를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팔을 뜨시고 나면 여기 겨드랑이에 이렇게 구멍이 크게 생기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구멍을 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제일 늘어진 부분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잡아당겨 주시고, 요 실하고 연결된 데를 찾아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빼서 이제 이거를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분산을 시킬게요. 찾아서 네, 옆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시다 보면은 이게 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반대편도 실 잡아당기셔서 잡아당겨서요. 이 실이랑 연결된 실에 살살살살 힘을 분산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구멍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제 앞섭을 달아볼 거예요. 여기가 밑단에 있는 고무단 뜨기고요. 여기서 코를 주워서 시작을 할 겁니다. 고무단 떴던데, 여기 끝에 저희 실 잘라서 된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잡아당기면 실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첫 코를 만들어 줄게요. 실 가져와서요. 한 코를 빼주세요. 6mm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코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는 지금 단을 11단을 만들었거든요. 보이는 단에 하나씩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머리 두 개가 되게 해서 한 코를 주워주시고, 다음 코.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에다가. 또, 이렇게 벌려서 보면, 여기 안에 선이 있잖아요. 두 개. 그 사이에. 이 선과 이렇게 벌려 보시면 선이 있어요. 두 개. 얘랑 얘랑 그 사이에 넣어서 위로 보면 머리, 댕기 머리 모양 두 개가 딸려 들어옵니다.
바늘을 끝까지 빼서 이렇게 주워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예, 11개를 다 주셨고, 여기도 다 다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위에서 보면 댕기머리 모양 된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렇게 뭐예요? 구멍이. 그 구멍에다가 넣으셔가지고 한 코씩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코에 하나씩 주는 거 아니고요. 다섯 개 줍고 여섯 번째는 건너뛸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줍고 여섯 번째 여기다 안 넣고 여섯 번째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칸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가로줄 보이시잖아요? 요 구멍에다 넣으시면 되거든요.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칸에. 이렇게 또 다섯 개.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단으로 떠내려온 거를 코로 줍는 거잖아요. 저희가 10 곱하기 10cm 안에 코스보다 단이 더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주워주게 되면은 좀 처지거든요. 옷이 밑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거를 감안하고 몇 개씩 빼주는 거예요. 3개. 네 개, 다섯 개 줍고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다섯 개 줍고, 네, 이렇게 쭉 앞접을 주어서 여기 저희 V자로 된데 있잖아요. 여기까지 주워서 올게요. 네, 이쪽에 V자로 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데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매듭, 실이 길게 찡 늘어나 있고, 매듭, 늘어나 있고, 매듭. 그 전까지는 다 줍고, 여기 보시면 매듭 밑에다가, 매듭 밑에 하나 줍고, 그런 다음에 매듭 밑에 하나 줬고요. 늘어진 선 있잖아요. 늘어진 선, 여기 늘어진 선, 늘어진 선하고 그 밑에 있는 선하고 같이 두 개를 해서 주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듭이 있는 거 밑에, 그 다음에 늘어진 선, 요 선, 늘어진 선 요거 하나잖아요. 그 밑에 같이 되어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요 선, 이렇게 두 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V자로 된 거, 지금 다 단이에요. 그래서 한 단에 한 개씩을 주어야 되거든요. 얘가 한 단이고, 얘도 한 단이고, 다한 단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진 데 부분, 이렇게 줍고, 매듭 지어져 있는 바로 밑에다가 넣어서 줍고, 늘어진 부분, 이렇게 하나만 넣는 거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선까지 해서, 두개 같이 해서 이렇게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매듭 밑에 하나 주었고요. 그 다음에 늘어진 선. 늘어진 선, 완전히 늘어져 있잖아요, 얘. 그 밑에 것까지 해서 줍고 그 다음에 매듭 밑에 있는 거 늘어진 선 이렇게 매듭 지어져 있는 거 밑에 늘어져 있는 선 여기까지 해서 매듭 지어져 있는, 매듭이 걸려져 있는 코, 여기. 늘어져 있는 거, 여기다가.
그다음에 매듭에 걸려 있는 거, 요 밑에. 늘어져 있는 선, 이렇게 늘어져 있죠? 요 밑에 있는 것까지. 매듭에 밑에. 늘어져 있는 거. 얘만 주우면 한 겹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것까지 주어야 이렇게 댕기머리 모양 고리가 나옵니다. 밑에 줍고, 늘어져 있는 거 줍고. 쭉 해서요. 저희가 네 개, 네 단마다 한 번씩 했던 데 있어요. 더 길게 늘어져 있는 데 있거든요. 좀더 해가지고 올게요. 늘어져 있는데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매듭 밑에 줍고, 늘어져 있는데 줍고, 매듭 밑에 줍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네 단에 한 번씩 늘렸거든요. 매듭 밑에 줍고, 늘어져 있는 거 나와야 되는데, 아, 늘어지지 않고 바로 매듭이 나와요. 그러면 또 매듭 밑에 줍고. 그 다음에 늘어져 있는데 줍고, 여기도 매듭 있는 밑에 줍고, 매듭이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늘어져 있는 거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늘어져 있는 거 줍고, 매듭 밑에 줍고. 매듭이 연달아 두개 나오고 늘어진 거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매듭 밑에 줍고. 늘어진 데 줍고. 매듭 밑에 줍고, 다시 매듭 밑에 줍고, 늘어진 데 줍고, 매듭 밑에 줍고, 매듭 밑에 줍고. 늘어진 데 줍고, 매듭 밑에 줍고, 매듭 밑에 줍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늘어진 데 나왔네요. 늘어진 데 줍고. 다음에는 저희가 나그랑 늘렸던 부분, 한 코에 한 개씩. 위에 보시면 댕기머리 있잖아요. 댕기머리대로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모양대로. 시옷의 옆에 머리. 시옷의 옆에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 넣으시면 위에 머리가 걸려요. 시옷의 옆에. 이게 지금 줍는 부분이 소매 부분이거든요. 소매 여기 늘리고 여기 늘리고. 소매 부분은 다 이렇게 주워주시고, 목 부분 주울 때몇 코만 건너뛰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좀 늘어지는 거 방지하려고 한목 부분에서 뒷목 부분에서 한 4코 정도 건널 거거든요. 대충 비율 맞춰가지고 아무 데서나 건너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팔 부분은 다 주었고, 이제 뒷목 부분이에요. 뒷목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게 옷이 길기 때문에 바늘 하나에 다 들어가질 않거든요.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두 군데로 나눠서 할 거예요. 목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중간 지점까지, 뭐딱 중간 아니래도 되고요. 중간 지점까지 이 바늘 하나에 걸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다른 바늘에 걸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코를 빼줄게요. 코를 건너뛰기를 할게요. 요쯤에서 하나 건너고 하나 건넜습니다. 지금 한번 건넜고요. 끝까지 표시해 놓은 데까지 가면서 중간에 한번더 건널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 건널게요. 대충 비율 맞춰서 맞추셔가지고 4코 정도만 건너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쪽 면에서 두 코는 다 건넜고요. 이제 반대편에서 주울 때또두 코를 건널 거예요. 네, 여기는 다 주셨고. 바늘의 하나에 지금 왼쪽, 오른쪽에 다 걸렸고요. 바늘, 나머지 바늘로. 네, 전이 바늘이 조금 더 기네요. 얘를 조금 더 줍고. 나머지 바늘로 반대편을 끼우겠습니다. 이쪽 목까지 이 바늘로 할게요, 저는. 바늘 길이가 조금 달라서요. 여기도 하나 건너고, 이제 나머지 한 번만 더 건너면 돼요. 여기서 하나 건널게요. 하나 건너고 그 다음 거에. 그리고 바늘을 바꿔서요. 바늘이 이제 하나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기니까 하나에 다안 들어가거든요. 그 바늘을 이제 바늘을 바꿔서 얘로 다음 코에다 넣어서 바로 연결해가지고 그 실로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시운 옆에다가 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어깨에 다 줍고요. 여기. 저희가 처음에 다 늘렸던 데 표시해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서 올게요. 반대편 V 라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묶여진 데 있어요. 묶여진 데 밑에다가 넣어서 줍고, 그 다음 코도 묶여 있거든요. 여기 묶여진 데 밑에 그리고 이게 늘어져 있는 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요 늘어진 선하고 여기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얘가 요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와서 다음에 묶여져 있는 코 밑에다가 넣고 줍고
있고 다시 묶여져 있는 코 밑에 줍고 늘어져 있는 선, 얘가 늘어져 있는 선이거든요. 요 이쪽에다가 보이시나요? 여기 늘어져 있는 선, 이렇게 늘어져 있는 선, 요거 반대편이랑 똑같이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묶여져 있는 거 밑에 넣고 다시 묶여져 있는 거 묶여져 있는 거 밑에 코에 넣고 늘어져 있는 선, 요 선이랑 같이 걸려 있는 거 뒤에 여기다가 넣고 다시 묶여져 있는 거 밑에 넣고 묶여져 있는 거 밑에 넣고 늘어진 선 여기 묶여 있는 거 밑에 넣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묶여 있는 거 밑에 넣고 늘어진 선 여기 묶여 있는 거 밑에 넣고 그다음부터는 묶여 있는 거 하나, 늘어진 거 하나, 묶여 있는 거 하나, 늘어진 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 늘어진 선 넣고 묶여 있는 거 넣고 늘어진 선 넣고 묶여 있는 거 밑에 넣고. 네,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쭉 해가지고 올게요. 네, 끝까지 코를 다 주었고요. 이제 턴에서 뜰 건데 겉뜨기 하나 안 뜨기 하나 한코 고무단 뜨기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턴에서 그리고 지금 요 바늘 있잖아요. 요 바늘은 요 바늘끼리 항상 뜰 거고요. 얘는 이 바늘은 이 바늘끼리 항상 뜰 겁니다. 턴에서 이쪽 바늘 가지고 와서 뜨시면 되는데 안 뜨기 먼저 할게요. 이번에 안쪽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안뜨기 먼저 시작하는 한코 고무단뜨기 해보겠습니다. 안뜨기 먼저 뜨시고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네.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요거를 다음 밑단 있는 데까지 한 바퀴 돌려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쭉 뜨시다가 바늘이 이쪽에 있는 실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뜨는 실은 중앙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바늘로 또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바늘로 해서 밑단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항상 얘끼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코 고무단뜨기를 해서 쭉 해서 다 오른쪽에 있는 밑단에서 올게요. 네, 바늘이 지금 밑단 쪽에 실이 밑단 쪽에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 코 주워서 한코 고무단뜨기 한번 했잖아요. 총두 단을 뜬 거예요. 저는 이 앞섭을 7단을 뜰 거거든요. 지금 두 단을 떴고요. 앞으로 다섯 단을 더뜰 건데 단추를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걸달 것인지. 단추 구멍을 좀 이따가 내야 되기 때문에 단추 크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단추를 저는 이런 걸로 한 이렇게 5개 정도 놓을 생각이에요. 제가 총 7단을 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단, 두 단, 세 단까지는 그냥 뜨고 네 번째 단에서 단추 구멍을 낼 겁니다. 딱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추 구멍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은 그 위에다가 또 뜨겠죠. 네, 지금 저는 두 단을 뜬 상태고요. 세 번째 단쭉 돌려서 반대편까지 갔다가 네 번째 단에서 단추 구멍을 낼 거잖아요. 쭉 다시 턴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단추 구멍 오른쪽에다 낼 거예요.
한요 정도까지 떠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모양 보이는 대로 뜨시면 되겠죠. 겉에 한 번, 안에 한 번, 겉뜨기 한 번, 안뜨기 한번 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단 돌리고 네 번째 단 턴에서 여기까지 떠서 오겠습니다. 네, 브이 라인 끝에 지점까지 떠서 왔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단축 구멍을 내줄 거고요. 이제 일정한 간격을 정하셔가지고 처음과 끝에 딱 정해놓으신 다음에 중간에 코스 세서 나눠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단추를 놔두고요. 몇단 뜨고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단추 구멍을 내는 지점은 여기 댕기머리 있잖아요. 쭉 떠서 올라가면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에서 처음에 넣을 거예요. 저는 5개를 넣을 거기 때문에 대충 표시를 해놨고요. 처음 단축구멍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안쪽에서 끝났기 때문에, 안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축구멍을 내주겠습니다. 코막음에서 할 거예요. 단축구멍은 지금 보이는 대로 겉뜨기 할 차례잖아요. 하나 뜨고 콧막음 두 개를 할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하나 있죠? 하나 더 안쪽에 안뜨기 모양이니까 안뜨기 뜨고 콧막음. 네, 저는 안뜨기도 얘를 바깥으로 해서 할게요. 콧막음. 네, 이렇게 콧막음 두 개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축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모양대로 뜨시다가 저는 이제 그 전에 코를 잘못 풀렀다가 다시 끼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를 끼울 때 잘못 끼웠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뒤에다가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네, 여기 표시해 놓은 데 있잖아요. 네, 표시해 놓은 데서 지금 또 다시 코막음을 하겠습니다. 안뜨기 하나 뜨고 저는 실 바깥으로 빼서 코막음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코막음. 그다음에 하나 더 코막음 두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는 대로 뜨다가 표시해 놓은 자리에서 이제 처음에 코막음을 하고 단축구멍을 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 다음도 이제 똑같이 11개가 걸려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위치에다 단축구멍을 내서요. 요 끝에서 오겠습니다. 단축구멍 다 내서 와가지고요. 밑에까지 왔다가 위에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단축구멍 낸 자리거든요. 여기 비어 있는데 아이고 단축구멍 있는 데까지는 뜨시던 대로 떼시고요. 단축구멍 있던 자리에 저희가 두 개를 막아줬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뜨고 여기 지금 코가 두 개가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다가 코를 가마코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두 개. 만들어주시고, 연결해서 바로 생긴 모양대로
생긴 모양대로 쭉 뜨시면 되겠죠.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바퀴, 다섯 번째 바퀴잖아요. 저는 이제 일곱 번째 바퀴에서 꼬마금을 할 거예요. 꼬마금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 저도 지금 단추구멍 있는 자리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고 왼손에다가 실 걸어서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대로 또 뜨시고. 이렇게 해서요, 반대편까지 갔다가 또 다시 턴에서 올때 저는 코막음을 할 거예요. 일곱 번째 단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턴에서 한번 뜨고 다시 갈때 코막음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네.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 마무리를 해서 주머니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주머니를 달아볼 건데요. 네, 양쪽에 똑같은 지점에다가 이렇게 네 군데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밑에서부터 여기 고무단뜨기 한데 있잖아요. 할때 V 모양 따라서 일단 이쪽에서 일로 갈 때, V. 요 밑, 끝에 요 반문이 있는 거 빼놓고, V. 하나. 브이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을 맞춰주시고요. 밑에서는 고무단 끝난 지점. 끝난 지점에서 V. 하나.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V 모양으로 V 모양 있죠? V 모양. V, V, V. 네, 이렇게 해서 양쪽을 선을 맞춰 주시고요. 코를 주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왼쪽은 달았고요. 오른쪽 코를 주울 거예요. 여기다 표시를 해 놨는데 V 모양에 있는 V 모양에 있는 가운데 선, 여기. 부위 모양에 있는 가운데 선, 여기요. 밑에 꼬리실을 옆선 이렇게 꼬맬 거 남겨놓고, 길게 남겨놓고요. 코를 줍겠습니다. 하나 줍고 그 다음 V 여기 선을 잘 보셔 줍다 보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잘 보시고 여기 걸려 있으면 바로 옆에 코에 V에 여기가 V고 요거 두 개가 건너야 그 다음 V가 나와요. V 안에 여기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선이랑 요선이랑 건넌 다음에 V. V 하나 떴고, 이렇게 건너고, 그 다음 V 안에. V 안에 넣어서, 코를 주워주시고. 그 다음 V. 요선이랑 요 C호자 건넌 다음에 V거든요. 그 다음에 V. 시옷자 건너서 그 다음 V. 가로선 잘 보시고요.
내려가지 않게 그 다음 부위에다가 이렇게 코를 계속 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2개를 주었는데 23개를 주었어요. 23개 홀수로 줍는 게 위에다가 고무 단뜨기 할때 겉뜨기 겉뜨기로 끝나니까 홀수로 주우신 게 좋아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쭉 끝까지 주우신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해가지고 원하시는 높이까지 뜨시고 그 다음에 고무단 뜨시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양옆에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꼬리실로 이으시고요. 이쪽에는 실 끊을 때좀 길게 남겨서 끊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한번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한쪽은 꼬맸고요. 여기 선을 잘 맞춰서 여기에 맞는 선, 여기에 맞는 선쭉 따라가고 여기 끝에도 잘 맞춰가지고 끝난 지점에 잘 요거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네, 여기를 맞춰서 올게요. 네, 여기도 V의 오른쪽 선이거든요. 오른쪽, 왼쪽 잘 맞추셔가지고. 실 빼서. 실이 너무 길어요. 끝에는 한번 튼튼하게 더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하나, 끝에 있는 거 하나. 그 옆에 거, 여기도 선 하나. 옆에 거, 선 하나. 선 하나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안 나게 잘 살살살살 실 달래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주머니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예쁘게 뜨셔서 잘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